김하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존재감이 큰 정다우 기자입니다. 한마디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존재감을 빛내고 있는 정다우 기자. 이번 주에는 의학 기자 모드로 이 컨셉까지 정해왔습니다. 메디컬 기자 모드로 전해주시죠. 제가 뭐 의학 전문은 아닌데 네. 몸이 자주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긴 합니다. 이번 주는 이번 시즌 좀 특히 여자부 네. 쪽에 좀 부상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부터 좀 몸이 아파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각 팀별로 어떤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활을 하고 있는지 좀 언제 좀 복귀가 가능할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GS 칼텍스의 이제 주전 세터죠. 안혜진 선수. 지난 7월에 이제 왼쪽 어깨 습관성 탈구로 인해서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견관절 재건 및 고정 수술. 그러니까 탈구가 자주 돼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재활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8개월 정도 네. 걸린다고 해서 뭐 이번 시즌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지금은 이제 팀에는 없고 외부에서 재활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GS 칼텍스는 이번 시즌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3월 시즌 막바지 중요한 시기에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좀 팀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늘도 뭐 잘 해줬지만 뭐 김지원 세터가 잘 해주고 있고 또 아시아 쿼터로 이 톨레나다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이 두 선수로 일단 이번 시즌은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세터의 역할이 중요한 또 스포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혜진 세터의 또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현대건설에도 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선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현대건설이 뭐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확실히 공백이 좀 드러나는 것 네. 같고요. 일단 정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오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몸 상태가 확실히 좀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일단 고혜림 선수도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죠. 지난 4월 중순에 이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또 이제 일주일 뒤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한 다음에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볼 운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간단한 점프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복귀는 이제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 쪽에서는 이제 복귀 시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은 복귀 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복귀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건 선수마다 좀 재활에 좀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뭐 선수마다 사실 저도 무릎 수술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선수마다 무조건 이런 수술을 하면 몇 개월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상태가 너무 다 다르고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뭐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복 속도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여서 무조건적으로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개월수대로 회복을 하는 거는 조금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혜림 선수가 또 빨리 코트로 돌아오기를 또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대체 선수들이 좀 공백을 잘 메워주긴 하지만 흥국생명에도 또 부상 이탈한 선수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개막을 앞두고 이제 김연아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전을 앞두고 뭐 김채연, 이주화 이렇게 팀의 주축 세 선수가 현재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좀 있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긴 하죠. 뭐 연골이 뭐 없다고 네. 뭐 잘 알려져 있고 일단 올해 복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후반기에 돌아오면 좀 다행이다라는 흥국생명의 입장이고 좀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기에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연 선수는 이제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으로 이제 복귀까지 한 3주 정도 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팀에서 재활 중인데 훈련은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뭐 이달 막바지 정도 뭐 복귀를 한다면 팀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주화 선수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네. 미들블로커에서 아주 잘해주는 선수인데 일단 다행히 이제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인데 인대 쪽을 다치진 않았고 이제 근육 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이 부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복귀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네. 네, 흥국생명 김다은 선수도 지금 어깨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김다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코브컵 때부터도 계속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서 그 대표팀에서도 같이 좀 활약을 하지 못하고 저희 그 아시안 게임까지도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김다은 선수도 아마 지금 아마 계속 재활을 하면서 좀 복귀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흥국생명도 누수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즌 전부터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선수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이 정관장에서도 시즌 시작부터 함께하지 못한 선수가 있죠. 바로 이소영 선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관중석에서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소영 선수 지난 4월 시즌 마치고 이제 어깨 수술을 했죠. 재활기간 최대한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회복력은 굉장히 빠르고 좋다고 합니다. 이제 볼 훈련하면서 이제 복귀 시기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소영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잖아요. 네. 고희진 감독은 좀 빨리 돌아와 줬으면 내심 바라는 것 같습니다. 2, 3라운드 정도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수가 준비가 되면 또 선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될 때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 이소영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온다면 정관장은 분명히 팀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 자료 화면에서 옆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죠. 한송이 선수도 현재 좀 부상이 있는 상황이죠. 뭐 한송이 선수도 사실 이제 큰 부상은 아닌데 지금 무릎에 이제 통증을 좀 느끼고 있고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같이 훈련을 조금씩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한송이 선수도 그렇고 사실 김혜란 선수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부상보다는 이 퇴행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병원을 가면은 거의 한 60대, 70대 그 할머니분들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많이 관절이 닳아 있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퇴행성에서 오는 통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관리가 중요한 네. 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잘 관리를 해서 또 이 코트에서 기다리는 또 팬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코트에 돌아오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슬픈 소식만 있으면 팬들이 너무 슬프니까요. 정상 컨디션으로 곧 코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선수들의 소식도 가져오셨죠. 뭐 일단 김희진 선수가 이제 지난 2월에 수술 받으면서 일찌감치 시즌 아웃이 됐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복귀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복세가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4일 GS 칼텍스전에 깜짝 출전을 했고요. 일단 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라운드 정도가 되면 정상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을 봐면서 투입을 할 텐데 일단 감각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실전을 많이 소화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선수를 좀 살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아온다면 또 IBK 기업은행에 큰 또 힘이 돼줄 것 같습니다. 이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재활의 시간이 상당히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유민 위원도 또 그 마음을 잘 이해할 것 같은데요. 또 부상을 당해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수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그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큰 수술을 한 선수들은 이게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나약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잘 견딜 필요가 있고 사실 어느 정도는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수술을 하면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증을 내가 안 느끼고 내가 복귀를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감안을 하고 또 복귀를 해서 또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주변에서도 이 부상당해서 이제 재활하는 선수들이 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좀 계속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이게 뭔가 내가 존재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또 네. 우울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재활하는 선수들이 사실 이 우울증도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주변 선수들도 좀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유희 위원은 혹시 버티겠다 한마디 같은 게 있나요? 재활 시간을? 저는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너가 그 코트에 뛰는 거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재활하는 선수들을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선수들과 감독님들 좀 응원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는 팬들도 잊지 않고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학 기자로 깜짝 변신했던 눈이 부셨어요. 제가 자꾸 옆을 보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조금 더 이 파스텔 톤의 의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두운 색 입고 올게요. 네, 원샷을 좀 많이 잡히는 날에는 네, 파스텔 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소식을, 좀 더 밝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